이렇다는 얘기고요. 제가 이제 그리고 결국은 통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잖아요. 약, 그죠? 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약인데 보면 이렇게 발치 전에 약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발치 전에 반드시 이제 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제 무조건 당일에 당일 발치를 사랑니 발치는 대부분 전 당일 발치예요.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오면 그날 대부분 빼줍니다. 미리 뭐 엑스레이 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오면 그냥 바로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면 처방해주고 약 드시고 오세요.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일분 약을 처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한 약을 일주일 뭐 열흘 아니면 더 길게 먹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걸 뭐 하루 세 끼 매번 먹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두 번 이렇게 반감기가 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3일분 약을 처방하지만 3일 내내 약을 나눠 먹을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마취 풀리고 그 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잖아요. 그죠?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날 아프면 그건 그 다음 날 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봐 해결하면 되고 처방을 바꾸면 되니까요. 그래서 결국은 마취 풀리기 그 사랑니 발치할 때와 그 마취 풀리기는 그 순간 술 후 몇 시간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긴 약보다는 반감기가 짧은 약 이부프로펜을 저는 제일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뭐 다 아시죠? 이부 그런 그 엔세이드가 실링 이펙트 이거 두 알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전이 다른 타이레놀, 아스타미노펜을 더 추가적으로 먹는 게 좋고 간격 그리고 반감기가 이부프로펜이 반감기가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한 세네 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사실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타레놀 같이 먹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이부프로펜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? 애드빌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발치를 한 달에 몇백 개씩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장장애가 심한 약을 주면 한 달에 토해서 오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니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부작용이 좋은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부프로펜을 많이 고집을 했는데 이부프로펜은 지금 처방 나오는 제약회사도 몇 군데 안 돼요. 그리고 처방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나 보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번 오스템이 이번에 저기 록소프로펜 나왔다고 연락을 와서 또 영업사원 좀 친한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한 달만 써보겠다. 대신에 위장장애 있거나 그러면 난 바로 뺀다라고 했는데 오 괜찮네요. 저는 아주 만족해요 지금. 록소프로펜 오스템 거. 그래서 혹시 주변 오스템 영업사원들이 막 또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러면 그냥 못 이긴 채 들어줘보세요. 괜찮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아무튼 왜냐면은 지금 이부프로펜이 저는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더 너무 이 환자들이 쉬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고 저는 지금 제가 이거 한 달이면 뭐 환자가 몇백 명인 거 아시죠? 몇백 명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위장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록소프로펜도 좋을 것 같아요. 록소프로펜 처방을 하되 한 뭐 이거를 3일간 나눠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아무 의미가 없죠. 그 몇 시간 안에 집중하고 한 두세 시간, 세네 시간 정도 간격으로 약을 먹되 좀 더 급하다고 생각되면 타이레놀 같이 먹으러 저는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 같이 먹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애들 해열제로 쓰거나 일반 의과에서는요.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보험 강의할 때나 처방전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약을 진통제 두 가지가 처방이 같이 안 됩니다. 두 가지가 같이 안 되는데 심평원도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치과는 거의 인정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부프로펜이 저게 한 30원, 타이레놀 40원, 록소프로펜이 얼마죠? 한 몇십 원 하죠? 뭐 100원? 100원, 90원인가 100원인가 아마 그래봤자 200원 안 넘을 거예요. 왜냐면 울트라셋이 190원이니까.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비싼 거 내시고 타이레놀을 비급여로 추가로 해서 내세요.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좀 아주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내버려 둔다 생각하시면 되니까요. 그래서 하나를 록소프로펜을 급여로 내시고 타이레놀을 비급여로 추가로 내시면 제가 봤을 때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울트라셋이라고 저 약이요. 의외로 외국에서는 저 약이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로 간주가 돼가지고 처방이 불가능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도 2년 전인가 한번 저걸 다시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저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처방을 하자라는 주의입니다. 다만 확실히 효과는 정말 좋아요. 정말 좋습니다. 제가 장담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. 울트라셋 쓰다가 처방 안 하시는 분들은 항생제, 소화제, 울트라셋을 내요. 진통제를 울트라셋 하나만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울트라셋은 제 경험상 열에 하나는 좀 오바고 한
20명 중에 1명 정도는 확실히 메스껍다. 그러니까 위장장애라기보다는 약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메스껍다 이런 울렁거린다. 그래서 못 먹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하면 되냐면 록소프로펜을 그렇죠? 오스템 거 록소프로펜을 처방을 해서 아니 그 록소프로펜 얘기할 때마다 저 앞에 록소프로펜 지금 너무 웃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. 어쨌든 록소프로펜 오스템 거를 처방을 한 다음에 그걸 급여로 내시고 울트라셋을 비급여로 내세요. 아니면 울트라셋을 급여로 내고 뭐 짝퉁약들 많이 있으니까 록소프로펜을 비급여로 내시면 돼요. 그래서 진통제를 두 가지 주되 울트라셋은 약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열에 한 명 정도는 잘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메스껍거나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.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약을 처방을 해줘야죠. 그래서 맞는 사람 먹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먹는 거고요. 그래야지 울트라셋이 참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울트라셋만 내게 되면 확실히 안 맞는 사람들이 약 전체를 다 안 먹어버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주사, 그죠? 저도 많이, 옛날에 타라신 많이 놨는데 지금은 덱사메타손 많이 놓고 있습니다.